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우리 뜰에 서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서리가 와 있습니다. 남부에도 여기는 좀 춥습니다. 우리 동네는 서리가 많이 와 있는데 옥상에 다육이들 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옥상에 다육이들 안에다가 신문을 이렇게 넣고 아이스박스에 또 구독자님께서 옥상에 아이스박스에 넣는다고 했더니 보여달라고 하셨어.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문을 안에 넣고 아직까지 날씨 이제는 겨울이 시작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위에다가 신문을 덮어요. 요 위에다가 신문을 세 겹을 덮어주고 아이스박스 뚜껑을 닫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옥상에서 여기다가 올린 지가 오늘까지 3일째인데 여기 보면 이 성냥이 문노는 이쁘게 들었지만 성냥이 물이 안 들었었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햇빛이 좋으니까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신문을 중간에 중간에 넣었고 여기는 신문이 없어갖고 못 넣었어요. 신문이 여기다가 또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안에다가 다 신문을 여기 빼곡히 빈틈이 없이 신문을 넣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여기는 신문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다 신문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주고 또 위에다가 신문을 또 세겹을로 덮어주고 그 위에다가 추울 때는 영하 막 10도 내려가면은 부직포로 또 여기다가 덮어줄 거예요. 부직포로 덮어주면서 이제 이겨내야죠. 추위를 이겨내야죠. 여기도 요렇게 박스에다가 아이스박스에다 다 넣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다 신문을 요렇게 해놓고 이제 밤에 덮어주고 저녁 되면 덮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올해는 이거 옥상에다가 그래도 다육이를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또 요렇게 했고. 그래서 하우스가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고 하우스 거 보여드릴게요. 사랑초 종류도 일부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강인해서 이렇게 신문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넣어주면 좋지. 예. 신문을 빼곡히 넣어주고 그렇게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세면장 하우스 아닙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4일째인데 너무너무 이쁘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 싱싱하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 예쁜 아이부터 볼게요. 이렇게 아직 열등은 안 캐주고 있습니다. 안 캐주고 있고 요거 백혈등 이거 하나 하고 여기 요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저 위에서도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고, 밑에서도, 이렇게. 와, 이것 좀 보세요. 앵초가 이렇게 꽃봉오리 올리고 있습니다. 발리네나 앵초. 이렇게 꽃을, 이것만 하나 피우고 있네요. 다른 아이들은 아직 꽃대가 안 보이고 있고, 이렇게. 아직도 꽃을 가지고 있는 이것 좀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오래 가는지 긴쿠타루가 진짜 꽃 오래 가죠. 이렇게 세면장이라서 목소리가 좀 울릴 수가 있습니다. 좀 울리겠죠? 이해해 주세요. 호주매화도 꽃을 이렇게 이거는 들어올 때부터 꽃이 하나씩 있었는데 꽃을 이렇게 좀 많이 올리네요. 이쪽에까지 이렇게
송골송골 올립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안에서도 우리 유리호프스가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많이도 피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피고 있죠. 그래도 실내에 또 반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내에도 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런 아이들은 여기서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유리호프스, 이렇게 꽃을 활짝 피고 있는 유리호프스입니다. 풍성하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다 이렇게 들어갔고, 세면장 하우스에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거 좀 보세요. 다른 아이들 여기. 여기 제라 종류 좀 또, 꽃 안 핀 아이들은 이 안에 넣어놓고 있고,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 상태고, 염자, 애니시다.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도 꽃을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피는지. 그래서 꽃이 너무 예쁘죠. 꽃봉오리를 많이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꽃 피는 염자고. 아우, 갈란디바 좀 보세요. 갈란디바 꽃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것 좀 보세요. 꽃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해양잎 동초가 꽃이 희한하게 못생겼습니다. 이거 보세요.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야, 참 신기합니다. 아니, 눈이 이렇게 두 개가 붙었네요. 코하고. 와, 이런 꽃 보셨나요? 어머야, 꽃이 진짜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눈이 딱두 개가 있으면서 코가 길쭉하게 있으면서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핍니다. 아, 예쁩니다. 요거는 없어요. 그렇게. 요거는 없고, 요거만 이렇게 피네요. 아이고야, 꽃을 막 이렇게 피어 제킵니다. 꽃을 막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활짝, 이것만 이렇게 활짝 피었네요. 아, 예쁘지. 해양잎 동초입니다. 아, 이렇게, 이거, 우리, 요 아이들, 요 밑에는, 자, 요렇게, 밑에는 이 아이들 이렇게 요 풍노초들이고 우리 풍노초들 사피니아도 여기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쁘네요. 사피니아 요 밑에는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막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아, 요거는 꽃이 오래가네요, 은근히. 북방, 나비란도 꽃이 이 정도 있습니다. 분갈이하고 적응도 너무 잘하고 이러고 있죠. 이렇게. 가솔송도 이렇게 두 송이가 피었습니다. 아유, 예쁘죠. 이렇게. 아유, 예쁘게. 이렇게 피었네요. 여기는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도대체 꽃이 이렇게 많이 피울 수가 있습니까? 일곱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래도 꽃대를 또 갖고 있고, 이렇게. 와, 대단하죠? 분갈이도 안 해줬습니다. 이 풀분에 그대로 있죠. 꽃향기 야생화에서 구매한 꽃인데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한 번씩 액비 이제 간수해 줍니다. 간수해 주는 것밖에 없고, 알갱이 비료도 안 줬고, 간수만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꽃이 색상도 이쁜지 여러분. 이야,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여섯, 일곱 송이 피었네요. 꽃이 피면은 쳐야 되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더 꽃이 안 집니다. 이게 지어야 될 꽃입니다, 이게. 와, 이게 정말로, 이 하나가 지금 15일째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실내에서 진짜 이런 곳을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은 나올지 모르겠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니까 더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꽃이 지지가 않습니다. 아유, 이 올라오는 꽃 안에 좀 보세요. 너무 신비롭죠? 아, 너무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게 조금 추우니까 이게 잘, 이런 것들이 잘 되네요. 좀 추우니까 잘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수선 진짜 오래 갑니다. 대박입니다. 정말. 꽃도 예쁘고. 요거 좀 보세요. 홍시다래, 홍시다래. 이렇게 풍성하게, 홍시다래, 이렇게 풍성하게 피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거는 한 뭉탱이로 피네요, 이렇게. 뭉탱이로 피고 있습니다. 아, 예쁘죠. 꽃의 왈츠춤. 이것도 아직도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꽃이 오래 갑니다. 아우, 너무 잘 샀습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잘 샀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풍성하게. 아, 예쁘죠. 예쁘죠. 요정이 꽃이 조금 빨리 지네요. 흰색이라서 그런지 요정이 저기 하나 쪄서 따내고 여기는 따내고 저것도 부스르고 이거는 청아지순입니다. 청아지순이가 나오고 있고 요정이 꽃이 조금 오래 안 가네요. 아유 정말로 예쁩니다. 여기서 이런 아이들은 습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습도를 그 세면장에는 습도가 많을 텐데 어차피니까 하는데 이런 아이 꽃들이 습도를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습도를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뭐 습도가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세면장이라도 건조합니다. 그래서 물을 항상 뜯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습도가 딱 맞으면 꽃을 화려하게 많이 피워줍니다.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꽃들은 습도를 참 좋아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